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가 오늘 갤러리아 슈퍼마켓에서 시종식을 갖고 연말 모금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올해엔 특히 전 모금액을 토론토 한인사회단체에 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이시영 기자입니다. 구세군 토론토 한인교회가 자선 냄비를 한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갤러리아 슈퍼마켓에 설치하고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주류사회 쇼핑몰에서 모금운동을 펼쳐온 전인희 사관은 올해 특별히 본부의 요청 자선냄비를 한인사회 안으로 들여와 동포들과 온정의 뜻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처음부터 처음으로 자선냄비에서 모금한 그 모금액을 전액 그 한인 동포 사회로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잠정적으로 한 세 단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사관은 갤러리아 슈퍼마켓과 H마트에서 오는 24일까지 모금운동을 실시한다며 교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그 따뜻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작은 정성과 사랑이 저희들보다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 온정의 손길을 여러분 베풀어 주시기를 진정 부탁합니다. 신은기 갤러리아 지점장에 따르면 주말에만 평균 6천여 명 이상의 고객이 갤러리아 슈퍼마켓 매장을 찾고 있어 오는 24일까지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연례 모금운동을 알리는 시종식엔 홍지인 토론토 총영사, 이장성 얼티비 사장, 이상훈 토론토 한인회장 등 동포사회 단체장과 교민들이 참석했습니다. 홍지인 토론토 총영사는 격려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뒤돌아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여유 있는 동포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발 신용위기가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변환되면서 캐나다 동포사회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본다면 그 마음과 정성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쓰여질 것입니다. 월TV 뉴스 이시영입니다.